네, 2019년 1학년 2학기 교과서 7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담이 없어요. 아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서 합니다. 문장 간의 연결성은 오늘은 볼 수가 없고요. 각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딱 그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얼굴이 부담스러운데? 봅시다. 한 문장씩 꼭꼭 씹어서 읽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분석, 그리고 영작인데 요거는 나중에 과제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영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숙제도 똑같은 순서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해석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즉 문법을 각각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글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매번 숙제 테스트 합니다. 매 시간마다 과제를 확인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끊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글로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잘 껴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7강 제목이 한지, Korea's paper, 한국의 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그죠? 수업 들으셔서 기억나시죠? 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게 뭐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뭐 신라시대에 찍은 건데 아직도 있다. 그래서 한지가 뭐 위대하다. 국뽕. 이런 느낌이야. 그치? 국뽕 뭔 줄 알아요? 아, 그치. 우리나라 대단해요.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뽕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 이런 거 국뽕이라 그러지. 그치? 예,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바로 진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문장하고 절의 개념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합의를 먼저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천천히 볼게요. 문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잖아. 그치? 문장에 뭐 주어하고 수로로 엮여가지고 누가 뭐뭐하다, 누가 뭐뭐이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의미체계. 이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했다, 누구가 누구를 뭐 한다. 이런 게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내가 일단은 영어 문장에서 주어하고 수로 부분을 나누어서 볼 능력이 있느냐부터 먼저 확인을 차근차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돼요. 볼게요. 보통 찍 본 다음에 마침표 이렇게 있는 거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건데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주어하고 수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 주어, 수로 관계 앞으로 줄여갖고 주술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주술관계라고. 그러면 누가 뭐뭐하다, 누가 뭐뭐이다, 뭐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주술관계를 주어하고 동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은 설명을 해요. 물론 동사부터 그 뒤에 내용까지를 서술어라고 합니다. 누가 뭐뭐이다, 누가 뭐뭐하다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관계를 같이 한번 맺어보면요. I study for myself. 여기서 나는 공부합니다니까 이렇게 주어하고 수로 연결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러나 you don't, 너는 don't니까 그렇지 않는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I think that I study for myself. 해석이 됩니까? 덜끄덕거리시는데 나 생각한다. 두 개 연결하면 되죠? 주어, 수로 제가 연결해 볼게요. 또 연결할 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 I study for myself. 나 공부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요. 연결할 수 있죠. 연결도 되네요. 얘들처럼. 그치? 계속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 볼게요. I am happy when I study for myself.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할 때 행복하다. 여기도 I am 연결됐죠. 여기 또 I study 연결되죠. 이렇게 이제 SV 귀찮으니까 지울게. 안 쓸게. 그 다음에 You understand me. 너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If you study hard,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 번 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이게 뭐야. 네 공부 안 해갖고 내 말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연결 한번 해보자. 불러봐요. 누구랑 연결할까? You will understand. 요거 will understand를 한 덩어리로 취급할게요. 얘 혼자는 뜻이 별로 없으니까. 그지? 여기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 나 이해하려면 주어, 수로 연결만 잘해도 대충은 해석하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주어, 수로 신나게 연결해봤어요.
여기까지 됐죠?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수로로 연결된 말의 온전한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 절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죠? 절.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야, 절 뭐야? 그러면 절이 문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절이라고 하면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면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장에는요. 문장은 보통 주어, 수로 이렇게 한 세트인 거예요. 주어, 수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주어가 하나면 수로도 한 개 세트인 거예요. 마치 파트너 관계하고 똑같아요. 파트너 A가 파트너 B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죠? 뭐 남편과 아내, 남친, 여친, 뭐 남친도 뭐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지? 이렇게 해서 세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트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문장입니까? 두 문장입니까? 마침표가 한 개를 읽은 걸 보니까 한 문장인데 그러면 이렇게 막 주어 동사 세트가 난립하고 있으면 우리가 분석할 때 조금 헷갈리잖아요. 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도 좀 헷갈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문장은 주어, 수로 보통 한 세트로 있는데 만약 주어, 수로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것도 문장, 이것도 문장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말은, 우리 국어는 이것도 문장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문장이라 그래요. 한 덩어리 무슨 안긴 문장도 있고 아는 문장도 있고 문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렇게 문장에서 주어, 수로, 덩어리가 두 개 이상 발생하면 그때부터 너 절이야, 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도 달라요. 이 친구는 sentence고 이 친구는 clause라고 부르거든. 얘들은 이제 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요렇게 A라는 문장이 있는데 A라는 문장이 주어, 수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 맞는 케이스예요. 여기는 두 개의 절이 되겠죠? 두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만든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문장보다도 조금은 어떻게 되는 거? 문장에 소속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절이라는 거. 애국가가 총 몇 절 있어요? 너 4절 맞아요? 너 4절 불러봐. 나 몰라. 나도 몰라. 근데 1절밖에 뭐 다 1절도 다 몰라 나는. 근데 네 개의 절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네 개의 절이 하나 만나서 애국가가 하나가 되잖아. 근데 한 절만 봐도 좀 온전한 형식의 노래 형태죠, 그죠? 그치? 그 절에도 똑같아요. 우리 언어에서도 이 절이라는 게 주어서로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지만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한 문장에 정보가 많은 거야. 딴짓하기 시작한다,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슬슬 정리할게. 주어수로, 주어도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치? 요럴 때 그러면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어수로 막 갔다가 주어수로가 이렇게 난립해 있으면 해석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교통정리를 제가 편의상 비문장 이렇게도 하나 써서 주어 수로 이런 다음에 여기도 쌍으로 절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두 친구 제가 A랑 B문장 차이를 조금 일부러 만들 거예요. 얘는 이 사이에 and나 or이나 but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or은 혹은 but은 그러나 이거죠? 이거다 그리고 이거다 이거다 혹은 이거다 이거다 그러나 이거다 이거야. 이런 녀석 and, or, but 이 삼총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서로 누가 왕이고 누가 쫄병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대등해요. 앞에 있는 주어수로, 뒤에 있는 주어수로가 대등해요. 알겠죠? 레벨이 같은 거야. 둘 다 대등한 친구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대등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and, but, or를. 그래서 그 유식한 말로 등, 위 붙여주는 말을 우리가 무슨 사라 그래? 어우, 잘합니다. 접속사예요. 등이 접속사라는 게 별게 아닌 거죠? 대등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냥 이런 거 없이 쉼표 딱 찍고 연결하면 안 돼요? 주어수로 안 되는 거야. 절과 절의 관계가
권력이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녀석이 갑이고 한 녀석이 을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없으면 그건 틀린 거야. 여러분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걸 맞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건 틀린 겁니다. 왜요? 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술과 이 주술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죠. 쉼표가 뭔가 연결시켜줄 것 같지만 연결시켜주지 못합니다. 요 친구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이 접속사 딱 들어왔지, 그지? 됐어? 대등한 거. 얘 말고 두 개 더 했는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알겠죠?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And or, but, and but, or.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럼 B는 눈치챘지? B는? B의 경우는 이 주술과 이 주술이 서로 대등할까? 대등하지 않을까? 야, 대등하지 않으니까 구별해놨겠지. 이거 똑같이 쓰면 다 미친놈 아니야, 그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밖에 접속사 다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불러봐. 뭐 if 알죠? 만약 뭐뭐라면. 도 알아요? 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너 when도 알겠네? 뭐뭐일? 때. where 알죠? 뭐뭐인? 곳에? 서. 이런 거죠, 그죠? 쉽죠? 이런 계열의 접속사들이 들어오면 이때는 눈치를 좀 채줘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눈치채시면 되냐면 얘가 갑이고요. 얘는 이 팔 안에 뭐예요? 을이에요. 얘는 주인이고요. 얘는 주인에게 종으로 속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절 하나 붙여주자. 주절. 갑을 관계예요.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앞에 있는 주어수로가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붙어있는 주어수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갑을 관계라고. 그치. 근데 이럴 수 있어. 아니 헷갈릴 것 같은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아니야. 을인에는 종속되는 애는 항상 낙인이 찍혀있는 거야. 어디야? 이마에 빡 여기 앞에다가. 이런 접속사들과 함께 있는 애는 항상 종으로 속하는 절이 돼.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무슨 접속사라고 부를까? 얘들아. 그지. 대등한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난 얘한테 속했어요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주어동사 여러 개가 나오면 꼭 접속을 해줘야 돼. 나란히 붙이던 아니면 이렇게 가불로 붙이던 둘 중 하나야. 나란한 건 and but or 밖에 없어. 나머진 다 종속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보는 문장이 신기하게도 주어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이 별로 없어. 주어동사 세트가 몇 개씩 될 거야. 여러분이 이걸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볼 거야. 그때 아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이구나를 요런 종속 접속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차, 종속 접속사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주인공을 안 썼네. 됐.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at. 이거 있지, 그지? 나는 알아요. I know that. 그녀가 말했다. She said that. 이 that이지, 접속사. 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뭐 약방에 감초처럼 많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요런 친구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권력관계 딱 보이죠? 대등한 권력관계예요. 주어수로가 여러 개가 나와도 and, but, or이 나면. 그렇지만 as, if, do, when, where, 기타 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갑을이 나뉜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도 정리해서 이 친구랑 붙여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사라든지 의문사라든지 이런 친구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의문사. 그런 애들 다 이런 친구들이야. 걔로 시작하는 녀석은 안에 주어동사가 있을 거야, 보통. 있는데 걔는 다 종이야. 얘에 속하는 거야. 그 관계를 보지 못하면 나중에 뭐가 어렵냐? 해석이 돼도 영작이 힘들어. 분석이 안 되니까 영작이 힘들단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요거 딱 기억하시고. 예, 진도 나가볼게요. 이제 본문을 다시 보자. 이거 보자. 제가 여기 주어동사 연결했는데 여기 뭐예요? but. 대등하니까 얘들은 똑같은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군. 대등합니다, 서로. 근데 얘들 보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라고 봐요. 네모로 묶어놨지요. 주어동사 연결됐는데 여기도 연결됐어, 주어동사. 그렇지만 이 친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야. 왜? 누구 때문에? that이라는 친구 뒤에 붙어있지, 그지? 접속사 that 뒤에 붙어있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절이야?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하겠어.
됐지? 그럼 이제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보자. 그래, 내가 종속절인 건 알았어. 그래서 종속절은 주절에 종으로 쓰인다. 주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야, 주인이 종을 왜 부려? 역할이잖아. 역할이 있는 거야. 너는 막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역할을 주잖아. 이 종속절은 무슨 역할일까? 나는 생각합니다. 뭐뭐뭐 라고. 생각하다라는 동사 뒤에 나왔지. 그지? 생각하다의 내용이지? 그러면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 뭐야? 동사의 대상이지. 생각하다의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야, 내가 헷갈리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보자. 종속절에 주고 이건 종속 접속사지. 그지? 이 친구가 합쳐서 생각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 목적어인데 이게 주어 동사 달고 있으니까 절이네요. 목적어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요런 걸 언제 필요한 거야? 분석할 때. 처음엔 해석해. 그 다음에 나눠서 분석해. 영작할 때는 그 분석한 거를 기반으로 비슷한 것끼리 한 번에 쓰고, 조금 이질적으로 다른 애는 살짝 쉬었다가 그 다음에 써보는 거지. 이런 원리를 알면 영작이 쉬워. 서술형이 쉬워. 원리를 모르니까 막 I think that 한 다음에 그 다음 것 낱낱이 이렇게 단어를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남들은 30분에 외울 거 자기는 3시간 걸려도 못 외운단 말이야. 알겠죠? 좋습니다. 했으니까 얘는 쉬워요. 보세요. I'm happy. 저는요.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건 나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예요. 보어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웁시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자신을 위해 공부할 때죠. 여기도 봅니다. 주어하고 동사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접속을 해주는 말이겠죠.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요럴 때만 행복한 거야. 밥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 공부할 때만 행복한 거야. 행복한 타이밍, 시간을 설명해 주니까 시간에 무슨 절? 부사 수식어 절이에요. 알겠죠? 시간 같은 거 나타내면 이거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예요. 수식어인데 명사를 안 꾸미면 다 부사야. 그러니까 누가 야 이거 무슨 수식어야 물어보면은 그냥 부사 수식어 이러면 대충 맞아. 알겠죠? 명사를 꾸밀 때만 형용사하고 나머지는 다 부사절이니까. 그지? 오케이, 좋았어. 야, 서론이 좀 긴데 하나 더 하고 진짜 진도 나갑니다. You understand. 너는 이해할 거야, 내 말을. 근데 여기도 보세요. 만약 당신이 study hard,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주어동사 또 나왔지만 if라는 접속사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종속절이 돼요. 이 주어의 하나의, 아, 주어가 아니라 이 주절의 부품으로 전락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부품이냐? 나를 이해하는데 다른 경우엔 이해 못하고 이런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나를 이해한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또 부사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이 어떤 것이냐? 주어하고 수로가 있어. 근데 주어, 수로 다 있다고 문장 아니야. 그렇죠? 보통은 주어, 수로가 두 덩어리 이상 있으면 우리가 절로 나누는데 그 절이 나란한 절도 있어. 혹은 갑을 관계로 주절과 종속절 관계도 있어. 요거를 지금 먼저 설명을 했단 말이야. 왜? 봐. 이제 본문 할 건데. 본문이 요 따구예요. 딱 보세요. 학습자 친화적으로 본문이 생겨먹지가 않았어. 너무 길죠? 한 문장이 첫 문장인데 이래. 그치? 주어 동사 여러분이 체크 다 해봐. 하나는 내가 해줬어. 나머진 네가 지금 체크를 해봐. 하나 숨어있거든? 아이고, 형님 체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누구예요? 누구 좀 불러주세요. 지금 no one knew니까 아무도 몰랐다 뭐 이렇게 일단 주어동사 갔는데 갑자기 여기 뭐 대시 딱 나오고 생명이 아니면 이게 접속사인 거 지금 알 거예요. 그죠? 종속 접속사인 거 알 텐데 그럼 뒤에 주어하고 수로 한번 불러주세요. 연결할게 제가. 우리말인데 조금 힘들다 이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 맞아? 나 제대로 한 거 맞아? 맞아요. 그지? 잘했어요. 이 친구가 접속사 뒤에 나왔으니까 주어로 생각하면 돼요, 보통.
주어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 왜? 아 이거 종접이니까 종속절에 주어야. 그리고 쉼표니까 아니 주어 나왔으면 동사 써야 되는데 좀 쉬래.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 거야. 요 녀석은 뭐야?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은 외국인이 딱 들으면 어? 이런다고 모를 만한 정보니까 무슨 설명해 주는 거야 뒤에서? 추가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Where is all this printed document? 세계에서 all this 가장 오래된 printed 글로 쓴 게 아니라 printed된 찍어낸 요즘엔 이제 출력된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찍어낸이란 느낌이겠지, 그죠? 이렇게 빵빵빵 찍어낸, 그죠? 인쇄된 document 문서인데 쉼표 닫고 이제 뭐라 와야 돼? 아까 주어 있었으니까. 그치, 네가 얘기한 요게 나온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오바를 해? 주술이 안 보이면 해석은 엉터리로 한단 말이야. 다 나는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거지 나가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바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술관계 이렇게 봤으니까 해석해보자고. Until 1966.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다 쓰이는데 여기 명사만 띵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전치사야. 전치사라는 품사고 Until 뜻은 뭐야? 언제까지? 좋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뭐를 딱 해라 이런까지는 아니고 그때까지 쭉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안 있었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아무튼 until 1966, 1966년도까지 no one, 어느 누구도 잘 봐요. 내가 이게 no인데 부정인데 여기서 부정을 해석 못해. 왜? 국어는 명사를 부정을 못해. 항상 수로에서 부정해야 돼. 그래서 알았다가 아니라 몰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죠? no one이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모르다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뭘 몰랐는지 그게 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뭐야 전부 이 동사에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어? 보어야 목적어야? 목적어 알다의 내용 아는 내용 아는 대상이니까 목적어가 된다고. 그지?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된 거야? 절의 형태로 목적어가 된 거지. 대부터 No one이 어느 누구도 몰랐다. 뭘 몰랐냐? 더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 쉼표 그죠? Where is all this printed document in 대 쉼표 닫고 lay inside 안에 lay 두다야 있었다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 lay가 있었다 inside a container 그릇 용기 안에 그죠? 이렇게 용기라고 하니까 너무 무식하다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함에 들어있었겠지? 그죠? 함 안에 들어있었다. 용기 안에 들어있었다. 그릇 안에 들어있었다. 불국사.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하면 불국사라고만 하면 돼. 근데 외국인이 볼 수도 있으니까 불국사 템플 이렇게. 템플이 절사자죠? 무슨 사 혹은 사원 절 이런 거잖아. 그지? 불국 템플 불국사 템플 이 고유명사니까 불국사 다 붙여준 거예요. 이게 절사자지만 됐지? 되겠냐? 됐어. 정말 됐어. 그럼 나 선생님은 이제 레이만 설명하고 말 거야. 나하고 근데 저번에 라일 레이 레인 했지. 그것도 했어. 봐. 이 친구가 뭐 거짓말하는 뜻도 있지만요. 거짓말하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누가 어디에 있다. 자리에 눕다. 아니 또 어디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친구가 과거형이 레이예요. 레이고요. 과거 분사형이 레인이죠. 그래서 lie lie lane, lie lie lane, lie lie lane 이거야, 그죠? 어디에 있다, 어디에 눕다. 그런데 물건을 어디에 두다, 이 put, put하고 비슷한 녀석이 공교롭게도 아, 이 자식이 lay 기억나세요? laid laid 얘는 쉽죠? laid laid니까, 그지? 이게 어때? 공교롭게도 둘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의 싹이 트는 거죠. 아, 이거 뭐지? 방법은 뭐야? 야, 둘 중 하나만 똑바로 외우는 거야. 맨날 두 개 놓고 헷갈려. 아, 이거는 이제 공부 요령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요령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하면 돼? 야, 이거 하나만 외워라. 랄랄레! 그죠? 랄랄레! 하나만 외우라고. 헷갈리는 거 두 개 두고, 아, 이거 뭐지? 이러지 말고. 됐어? 됐지?
그리고 이 글에 지금 봐봐. 1966년까지 아무도 몰랐었다라는 옛날 얘기니까 이건 옛날 동사야. 과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라이의 과거. 두다가 아니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치? 요런 거는 이제 학교에 되게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출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큰 틀은 간단하죠? 아무도 몰랐다. 뭐가? 그 다란이 경이 세계에서가 제일 오래된 건데 쉼표 닫고 lay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inside a container 안에. 구조 정말 간단하지? 하나인 거야 이제. 그죠?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해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하는 거에서 시작했어. 알겠죠? 이 굵직한 거. 이 다음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아래 뭐라고 노랗게 써놨냐면요. 종속 접속사, 아까 that 같은 거. 그게 보이면 종속절의 주수를 꼭 찾는 연습을 해. 우리가 아직 레벨이 낮을 때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갑니다. Expert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were shocked. 충격 줬어, 충격 받았어.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 were 이렇게 비동사하고 과거 동사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ed나 en이 붙어 있으면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 아니야. 동사 두 번 쓰면 반칙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어랑 동사 한 쌍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얘는 우리가 과거 분사. 여러분이 pp라고 부르는 그 친구죠. 그죠? 맞아요? 동사의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고 당하는 거지. 그지? 요거 이제 앞으로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문가들, experts around the world were shocked.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봐봐. 충격받았어. 혹은 놀람을 느낀 거지. 이런 감정이 나오면, 감정의 서술어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감정의 이유. 혹은 어떤 근거. 이런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시작했는지 봐봐. 누구로 시작했어? 대시야. 그럼 뒤에는 또 주어동사가 나올 거야. 그때 대주어동사라는 점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아니면 대주어동사라는 것 때문에 라고 해석할 거야? 힌트 때문에. 좋아요. 되게 쉽지? 그리나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 그죠? 아무튼간에 experts around the world were shocked. 그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 받았냐? 대주어동사라는 것 때문에 받았어요. 대 여기도 여러분이 종속접속사 이렇게 머릿속으로 써주고요. A document, 문서가 출력했다. 말도 안 돼? 아, 야, 잡아. 문서가 출력했다. 이 안 되는 걸 바로 알잖아, 지금. 왜 문서가 막 가가지고 출력해야지?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동사로 처리하고 싶었어. 옛날 이게 과거형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말이 안 맞아, 논리상. 그러면 눈치를 빡쳐야 돼. 이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일 수 있는데 봐봐. 이거 가지고 수동태예요 이렇게 부르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수동태는 이렇게 동사에나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라고 여러분이 읽어줘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PP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 past participle 그지? 그래서 출력하느냐 출력되냐 출력된 현대어로는 출력된이고 옛날에는 인쇄된 그죠? 인쇄된 문서가 문서 주어입니다. 동사 찾습니다. 이제 more than 1,200 years ago 1,200여 년 전에 인쇄된 문서가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수로 나오죠. Could still be around. Around는 둥근. 여기 주변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be around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니. 놀랐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주술 이렇게 또 연결하면 되죠 여러분들? 되겠어요? 이거를 되게 제가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주어가 놀랐다. 놀랐으니까 이제 BPP로 할게요. 주어가 놀랐다. 왜 놀랐니? 접속사 that 놀란 이유 씁니다. that 왜 놀랐어? 주어가 still b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어서. 이거 좋아요. 놀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죠? 구조 간단하죠? 이런 거 알면 영작할 때 정말 편하죠. 그 왜 길어졌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왜 길어졌어? 에이, 수식어가 탁탁탁 붙어 있잖아. 그죠?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 전문가. 전 세계의 전문가. 그지? 그냥 문서가 아니라 1200년도 더 전에 인쇄된 문서. 수식어가 타닥타닥 붙어있기 때문에 길어진 거지. 수식어만 빼면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지? 이 구조를 알면 정말 쉬울 것 같아. 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자세하게 합니다. 예. 세 번째 수업까지는 참 자세하고 편하고 쉽게 갈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어 수로 하나 더 찾으면 되지. 네가 지금 찾아봐. 지금 읽고. The paper. S 붙여. 그리고 was removed. 동사 붙여. 좋았어. 아주 잘했어. 그럼 제가 읽고 같이 해서 같이 해봅시다.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그들은요. Even more surprised. 남을 놀라게 했니? 놀랐니? 야, surprise는 원래 혼자 나오면 놀라게 하다야. 여러분들 감정 관련된 동사 많이 알 거예요. 감정 동사들. 그죠? 뭐 surprise도 있을 거고요. 물론 명사도 있습니다만 남을 겁주다. scare. You scare me.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 이렇게 감정 동사들은 해석이 그런 감정을 주다야. 감정을 일으키다야. 발생시키다야. 다. 감정을 느끼다가 아니야. 얘가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PP 형태가 돼야 감정을 주어가 느끼다가 돼요. 요걸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해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You scared me. 네가 나를 겁나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럼 나는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그럴 때는 I scared가 아니죠. I was, and I am 이런 거 쓰고 scared 이래야 돼요. I'm scared. I was scared at you. 너보고 놀랐다. 너보고 쫄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되겠습니까? 감정을 주어가 느낄 땐 무조건 수동태예요. 감정 수동태예요.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봐. They were even more. Even은 훨씬이란 말이겠지. 그치? 뭐 still more, much more나 뭐 far more, a lot more 요런 거를 해서 이제 뭐 비교급을 강조하는 국어가 안 써지냐? 비교급을 강조하는 5대 부사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요 요거 종류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말 뭡니까? 시험에 나지 않아요. 이건 중학교 때 이제 졸업하는 거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너의 글을 기초를 내가 확인하겠다! 뭐 이러면 얘를 뭘로 바꿔? very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매우잖아, 그죠? 그치만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 얘기 나왔으면 very 해놓고 x. 근데 이거 또 잘 봐야 돼. 야,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걸 설명했다고 이게 내신에 나오는 게 아니야. 학교마다 다른 거야. 당신 학교에서 상일여고에서 이거를 막 우리 반도 수업을 했어. 옆 반도 이걸 했어. very 하면 안 돼. 그럼 출제 개연성이 좀 있는 거고. 설명 아예 안 했어. 출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건. 알았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시하는 부분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썰을 많이 풀면 좀 힘들어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잠깐만. 그러면 겁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놀란 거죠? 놀랐죠? 놀라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잠깐만 질문. 저 데이 누구야? experts지. 아까 experts 복수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he 하면 안 돼요. they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맞춰주세요.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훨씬 더 놀랐어요. 언젠 더 놀랐냐면 when the paper. 그 뭐가? 페이퍼가. 아까 무구정관 그거 있잖아. 그 종이가. were removed. 제거했을 때 제거되었을 때. 뭘로 해석할래 너? 그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살짝 틀렸다. remove를 우리가 보통 제거하다 수동태니까 제거되다인데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야 역사적 보물인데 그걸 이렇게 제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remove는 이동시킨다는 뜻이야. 여기서 치워. 그 remove예요. 그래서 꺼내어 지다 이동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컨테이너로부터 이렇게 꺼내어졌을 때 이동되었을 때 훨씬 놀랐다. 왜 놀랐을까? 추측할 수 있죠. 뒤에 내용. 너무 막 매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겠지? 1200년이나 됐는데 그대로인 거야. 거의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제목이 무슨 종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였어? 한국의 종이.
한지, 그지? 요즘에 한지로 뭐 하지? 너 한지로 뭐 해? 뭐 만든다고? 맞아, 옷 만들어요. 잘하시네요. 한지로 옷도 만들고요. 한지로 그 삼겹살 구울 때 한지 위에다 삼겹살 구우면은 고기가 안 타. 어마어마해. 그런 것도 꼭 해보세요. 근데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장난한다고 먹는 걸로. 그런 건 좀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겠지? 봅시다. 일간 거의 했어요, 지금. 조금씩 할 거야. 보자.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 CE, it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조금 버거운 친구도 있을 텐데, 버거운 친구는 아무래도 어디서 딱 걸렸을까? 처음부터 쫙. 얼도우를 보고서,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 제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네. 이 도우나, THOUGH나, 아니면 AL을 붙인 얼도우나, 혹은 even 한 칸 띄고, THOUGH. Even도 이렇게 도우 시리즈는요, 전부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종속? 뭐야? 종속 접속사라서,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수로. 이건 제가 다 얘기할게요, 미리. 이렇게 나와. 그러니,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는, although 주어 동사이지만, 비록 주어 동사이지만 한 다음에 쉼표 찍고, 진짜 주절의 주어 동사 뒤에 나온다는 걸 여기서 먼저 알아야 이 문장의 DNA 구조가 확 보이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게 모르면 잘 안 돼. 동의했어? 수민이니까 한 번에 딱 보고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런 알미 문법이야. 간단한 거야. 약속 책에 나는 거야. 해석해 보겠습니다. 비록 그 문서가 was printed, 인쇄된 거지만 before 751, 751년이에요. CE라는 거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기, 그죠? 서기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지? 서기 751년,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지. 그때 인쇄된 거지만 it was, 그 녀석은 still, 여전히라는 부사예요. 여전히도 in perfect condition, 아주 완벽한 상태에 있는 이라는, 요거는 형용사적인 느낌이에요. 전치사랑 명사가 결합해서, 알겠죠? 아주 여전히 완벽한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C라고 한 건요, 저기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야. 얘가 좋은 상태인, 이런 뜻이야, 그지? 여기까지 됐죠? 아, 저 C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자꾸 설명하면 여러분이 TMI라 그래가지고 나 싫어하더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러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C는 Common Era. Era라는 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시대 구분할 때 빅토리아 시대니 무슨 시대니, 그죠? 그 시대 구분할 때 그 굵직한 기간, 피리어드를 Era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Common Era라고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서기 1년보다 이전, 그 기원전은 뭡니까? 기원전, 옛날엔 BC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BCE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랑 달라? 옛날 책 보면 AD가 서기이고 BC가 기원전 이랬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잖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탄생이야. 그때가 탄생한 해가 서기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걸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너무 종교적이다 이거야. 너무 기독교적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인마 이래 하지 말고 종교 중립적으로 가자. 여기 뭐 절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말이야 한데. 그래갖고 요런 표현을 좀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좀 몰라요. Whatever.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워밍업, 우리 뭐 머리를 좀 데펴보자, 따뜻하게. 예. 충분히 성공적으로 워밍업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덥네.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 다시 2부 여사하겠습니다.